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분묘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분묘기지권인데요. 그 우리 교재 보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발생은 세 가지가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2번,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로 시효취득을 합니다. 20년 지나면 시효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종손이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말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 3번, 범인대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확실한 범인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미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료인데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 그런데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자, 존속기간 5번, 존속기한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원히 존속됩니다. 6번, 공신대 평장,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묘, 예장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짜묘, 그 다음에 예장, 미리 묻어놓은 것 다 그 가짜묘죠.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7번 판례를 보면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죽은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맨 마지막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일부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뭐냐면 1995년도에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아직 20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여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즉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이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이제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새로 신설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자, 그럼 용어 정의해 보면은 매장이란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매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화장은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하고요. 개장은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있는데 6번 분묘란 시신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처럼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3번 분묘의 설치기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됐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설치기간이 30년입니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그러면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동그라미 3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구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그 다음에 4번 사설묘지의 설치입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런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인데요. 1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3번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분묘 설치 제한지역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7번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인데요.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도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요. 3개월 이상 통보하고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 자, 그 다음에 8번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등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9번 203페이지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매장을 한 자는 동그라미 1번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2번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203페이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용어 정의는 뭐 우리 중개사법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목이 전답 가소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사짓는 땅으로 사용하면 농지가 되겠습니다. 통작거리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됐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서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용어 정의도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농지법에 나올 수 있겠죠. 공법에. 맨 마지막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입니다. 자, 204페이지 농지법에서 중개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군수 X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상업공업 녹지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주거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안 받고요. 녹지지역도 원칙 안 받고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종사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단 면적 제한은 있다. 최소한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50평 이상, 기타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은 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승여, 경매, 공매, 화해조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게 밑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상속, 동그라미 4번 농지 전용 협의 완료, 5번 합병, 6번 공유농지 분할, 7번 시효취득, 그 다음에 8번 환매권 행사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고요. 205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요게
개정됐으니까 중요하죠. 신청을 하면 옛날에는 4일 이내 발급해 주는데 지금은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 발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발급을 해 줍니다. 군수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권자가 아닙니다. 3번 농지소유상한제인데요. 소유상한 1번에 보니까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에 2번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내, 3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게 시험 가장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즉 농사 안 지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학교, 실습용지, 그 다음에 상속, 그리고 주말 체험용농, 그리고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한 경우,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농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해야 되고요. 상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농지는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를 받으면 제3자에게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최단기 존속기간 3년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인데 농지는 3년. 단연생 식물인 경우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제보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즉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농지 등의 처분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2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매수 청구입니다. 만약에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행강제금부가 되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20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지역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죠. 자, 207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처분 의무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았다면 처분 의무 기간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를 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 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중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25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금액입니다.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중에서. 자, 그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1회입니다. 건축법은 2회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제가 말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5개 법을 비교를 해야 된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요 4개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됩니다. 즉시 밑줄 치십시오. 즉시라는 표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딱 한번,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번 나오죠.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면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고요.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경매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이게 경매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험에 나올 거 210페이지 권리 분석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소재되는 게 있고요. 소재주의.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소재되는 게 1번 근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4번 가압류,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인데,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인수되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되니까 위험하죠? 무조건 말소된 건 안전하죠? 그럼 내가 돈 벌려면 안전한 거 해야 됩니까? 위험한 거 하는 게 좋습니까?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죠. 내가 할 때는 위험한 거, 남 소개시킬 때는 안전한 거, 이렇게 주로 하죠? 자,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이걸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죠. 최선순위 임차권,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자기보다 더 후순위, 자기보다 후순위 저당권, 이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말소되고요. 다만 확정일자 받았다면 이 먼저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은 받겠죠. 그래서 임차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경매 절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꼭 법원에 가서 대법원 사이트에 대법원 경매 치면은 그 사이트가 나오죠. 경매 사이트에 가서 언제 경매하는지 보고 전국에 한 60여 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직접 가서 한번 오전만 앉아 있어 보면 요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1페이지. 자, 맨 먼저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미리 예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는데 압류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합니다. 채무자 빚 갚을 사람에게 당신 집 경매 넘어가고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은 공공기관의 채권 통지 최고를 합니다. 즉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현황 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데 감정평가 가격을 참고를 하죠.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지방법원에 비치 열람을 합니다. 그러면 매각 공고를 하는데요. 최초 입찰기일은 매각 공고일로부터 2주 이후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 신문에 매각 공고 나오자마자 내일 바로 경매를 해버리면 권리분석, 현장 답사 등을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언제 경매한다 이렇게 공고 나오고 나면 최소한 2주 후에 그 공고일로부터 2주 후에 경매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자료 열람인데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 일주일 전부터 물권자료 열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그냥 현실적인 절차지 이게 법에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 현장 답사 안 하면 입찰이 무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시세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찰 대리를 하면 경매 실시 매각기일 날 경매 실시할 때 이때부터 이제 입찰 대리를 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요. 최고 입찰자가 2명 이상이면 동점자가 나오면 그 동점자들끼리 추가 입찰을 하고요. 그래도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합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이 2명 이상이 나오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자, 매각기일 날 최저 매각 가격,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라고 했는데 1억 이상 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되고요.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 후 새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유찰되면 1억에서 유찰되면 보통 통상 법원에 따라 다른데요. 20% 또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30%를 깎아줍니다. 서울 경기는 20%, 뭐 인천은 30% 깎아주는데요. 20% 깎아주면 1억에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8천부터 시작하고요. 8천만 원에 또 유찰되면 6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를 깎아주면 8864, 6400만 원부터 여기 또 유찰되면 5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기일 매각을 실시해서 1등을 뽑고 나면은 매각 허부 결정 선고를 일주일 이내에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나면은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내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실시하는데 재매각의 경우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등기소에 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인도, 명도를 받게 됩니다.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행사할 수 있고요. 6개월이 경과되고 나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하면 기간도 몇 개월 걸리고 돈도 몇 백만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 이 말소 규정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자, 전세권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인도명령 대상이 되겠지만 최선순위 전세권, 최선순위 임차권, 유치권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다투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13페이지 매각 실시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